아이를 이제 시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. 조금씩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. 실물 보니까 더 예쁘네요. 일단 보니까 신부님이 시라니온 자꾸 이렇게 보시는.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.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이혼녀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십니다. 아이 없는 이혼녀요? 네.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우즈벡은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또 종교적인 게 있어서 결혼을 하실 때 보통 신부님이라든가 신랑분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시켜줍니다. 그냥 너 결혼해 하면 결혼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잘 사신 분도 계시죠. 네. 그런데 보통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좀 다수 있어서 자국민들끼리의 이혼율이 높은 거네요. 이혼율이 높습니다. 중국 다음으로 아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. 중국 다음으로요? 네.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모르니까 감정이 없는 거죠. 그럼 이사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결혼정보회사 일을 하셨던 거예요? 아닙니다. 네. 원래는 그러면 어떤 거 하셨어요? 원래는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해서 대우가 좀 IMF 사태 이후로 어려워져서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. 우연찮게 저희 선배님께서 우재결혼회사를 운영하셔가지고 그 일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아, 그 선배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따로 차리게 된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게 한 2012년도부터 일을 했었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아, 예, 잘 지냈어요. 오늘 드디어 출국하게 되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. 지금은 그냥 평안해요. 뭐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? 무덤덤하다. 네. 혹시 거기 도착하면 어떨 것이다라고 대충 예상하시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약간 그건 설레는 생각이 있고. 이사님 요즘 우즈벡까지 몇 시간 걸리나요? 한 7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어머니께서 좀 불안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국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제가 뭔가 한다고 할 때 특별히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으시거든요. 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 셨나봐요. 네, 결혼해서 뭐 이제 헤어진 사람들 많다. 아내가 이제 어디 도망갔다더라. 아이를 이제 시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. 막 이래셔가지고 좀 불안하신 것 같으세요. 그러시겠죠, 당연히. 네. 그래서 그냥 어쨌든 어머니한테 엄마가 엄마들이라 그냥 불안할 뿐이지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의외로 우즈벡이 했던 그 종교적인 무슬림이라든가 그런 게 좀 강해서 도망가고 막 이런 것도. 없어요. 네. 그리고 예전에는 국제 결혼을 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조금씩 있잖아요. 좁혀나가는 게 있죠.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. 사실 뭐 띠동갑인 한국에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30대나 뭐 40대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성분한테 되게 젠틀하게 잘해주세요. 막무가내하지 않고 진짜 배려 심고 되게 잘해주세요. 그냥 잘 살아요 대부분.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제가 선택한 거는 뭐 항상 지지해주시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부딪히는 사실인데 부모님 영향에 따라서 부모님 의견은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제 의견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. 자식이기는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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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우즈벡 분들은 짐을 엄청 많이 가져가시네요. 왜 그러냐면 우즈벡은 내륙지방이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가격을 좀 상당히 높게 받으셔가지고 판매하십니다.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보부상분들이신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옛날로 따지면 보따리상입니다. 한국의 김도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,500원, 2,000원이다 그러면 우즈벡 가면은 뭐 8,000원, 뭐 만원 맞습니다. 많이 비싸네요. 네, 많이 비쌉니다. 이사님 근데 왜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? 저요? 지금 그 동영상 찍은 거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됐어요. 우와,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.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일정 어떻게 되나요? 호텔에 도착하셔가지고 신부님을 잠깐 맞선을 보십니다. 맞선? 예. 아 도착하자마자 맞선 보세요? 예, 바로 보십니다. 호텔 대기 중이십니다 신부님. 그때 영상통화로 해서 마음에 드신 분들이 세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. 이사님 여기 만나신 분들은 누구예요? 처류하면서요 통역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. 통역하시는 분 취임새가 벌써 아이고 아이고 져주세요. 제가 듣기로는 그 우즈벡에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예. 이 친구는 군인 출신입니다. 아 군인 출신이시고. 예, 그래서 서류를 되게 잘해요. 깔끔하게 서류를 되게 잘하고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
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살람 알레. 알레쿠 아살람 장원입니다. 우즈베키스탄이 왜 이렇게 더워요, 근데? 아, 우즈베키스탄 원래 더워요, 나라에. 원래 더워. 아니,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? 한국에서 일하셨어요? 아니, 안 가봤어요, 한국. 안 가보셨는데 추임새가 왜 우즈베키스탄 더워요? 이 말은 계속 말해요. 아, 우즈베키스탄 덥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서. 근데 잘 지냈어요? 네. 우리가 본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, 그렇죠? 맞아요, 맞아요. 뭐 10일 됐나? 얼마 안 했어요도 저는 보고 싶어요, 선생님. 보고 뭐. 싶었어요? 아. 어, 처세까지. 이야, 나를 보고 싶다는 사람 처음 보네도. 아. 이사님, 여기에서 선불 장소까지는 멀어요?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. 현재 아가씨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. 이번에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. 거의 6시간 거리, 7시간 거리에서 아가씨들이 와서 맛을 보고 싶다. 한 6시간, 7시간 정도 거리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. 300km 막 그 정도 거리인데, 거리를 마다하고 먼 걸 떠나서 보고 싶다고. 이 친구도 애기가 지금 4명이에요. 아유, 애국자시네. 우즈벡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애를 한 4명 정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통용 일이 없고, 네, 그러면은 따로 이제 택시 일을 해요. 투잡을 하시는구나. 투잡합니다, 예. 여기는 이제 한 45불 정도 주면 차를 가지고 있으면 택시 라이센스가 있어요. 뭐 누구나 다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원래 이제 90년대에 외국 자본을 외국 기업들이 유치시키려고, 네,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군데도 안 들어왔대요, 기업들이. 그런데 대우에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공장 세워줄 테니까, 네, 땅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달라 해가지고 20년 동안 다른 외국 기업들 있죠? 자동차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해가지고 대우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, 지금. 전부 다 쉐보레예요? 네, 대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화상통화. 맞습니다. 화상통화했던 분입니다. 실물 보니까 더 예쁘네요. 네, 하이 어떤 주제 칠월이 이게 이거다. 감사합니다. 예쁘다가 뭐라고? 7월. 원래부터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어요. 아. 그리고 한국은 좀 문화도 좋고 우즈베크하고 비슷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요. 보통 몇 살에 결혼하시는 거예요? 빠르면은 여기 만 17세도 합니다. 17세도? 부모들이 허락하여. 딱 보니까 신부님이 신라님은 자꾸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. 떨리신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. 아, 그렇죠. 이사님, 네, 지금 다 선 끝난 거예요? 네, 다 끝났습니다. 아, 아까 보니까 뭐 돈을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차비입니다, 교통비. 아, 그 정도는 다 챙겨드리는 거예요? 당연히 드려야죠. 예.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2시간, 3시간 아니면 뭐 6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보통 차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들어야 되겠죠. 뭐, 어떠셨어요? 얘기 잘 나눴어요? 마음에 드세요? 좋은 분이세요. 좋은 분이세요? 아. 들어가세요. 오늘은 맞선이 여기서 끝났고요. 내일은 아침에 8시에 기상하셔가지고 호텔에 식사 드시고 아침 9시 정도에 남한강을 출발합니다. 남한강이요? 예. 남한강이, 네, 뭐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여기 부산으로 따지면 됩니다. 한 300km 정도. 예. 300km 정도? 예, 맞습니다. 오. 거기에 이제 두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 화상마사 하실 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. 그분을 보러 가십니다. 내일 일정이 좀 빡빡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많으셨습니다. 내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